반갑군. 선택하여라. 와, 실과 바늘 스타트야. 바로 상점 파밍을 해봅시다. 돈이 얼마 없긴 하지만. 아, 나 실과 바늘 있지? 원래 패시브를 까먹는 거는 정상이야. 실과 바늘 있으면 체력 관리가 되게 잘될것 같은데. 옆으로 갈까? 상점 가지 말고 여기 가는 것도 괜찮겠네요. 이렇게 꺾어서 상점 가봤자 돈도 없잖아. 그래, 옆으로 가자. 아, 요새 계속 목이 좀 아프네요. 아, 맹독 전문성 불격. 제발 전문성이 힘낼 수 있게 관련 카드들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네요. 1뱀. 막아도 되죠. 아이고, 이게 뭐야. 클린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다리 걷기. 기생충 제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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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3뎀, 5뎀, 흰 물량 먹고. 아, 먹지 말까? 대충 막은 것 같네요. 굉장히 쫄았는데 실과. 어휴. 잠깐만. 미안해. 포션을 먹어서 완막을 할까? 아, 한대 맞읍시다. 아이토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저거 한대 맞는 거는 상관없을 것 같아. 약화 고만거려 이놈들아. 다리 꺾기 있으니까 무력화 강화하고. 실과 바늘 있는데 저거 엘리트를 잡을지 약간 고민이 좀 되네요. 잡자. 미드나이트님, 안녕하세요.
다리 꺾기를 최대한 많이 돌려가면서 때려야 되는데. 됐네요. 다음 턴은 수비하고 두번 돌리면 잡을 것 같습니다. 킬각인가? 아니지. 아, 여기서 그거 나왔으면 킬각인데. 뭐 괜찮아요. 완막이니까. 다 꺽? 아직은 덱 컨셉을 정했다는 건 아니고요. 아, 여기서 다 꺽이 두 장이 나오네. 다꺽 돌려볼까? 아이, 스네코 해골. 님은 왜 나가요? 신나게 한번 꺾어봅시다. 여기서 포션 안 먹어도 되겠지? 어차피 실과 바늘 있잖아요. 독바도 지금 스네코 해골 때문에 괜찮을 것 같긴 하네요. 교살? 교살? 조금 힘들 것 같은데. 에이, 이랬으면은 교살 쓰는 게 낫겠다. 아이고, 그래도 막을 수 있나? 4댑 맞네요. 아, 4댑 맞을 거면은 포션 아낍시다. 이제 또 다리 꺾기 나올 거니까. 그리고 1층 상황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탈출구 걔도 둘다 괜찮을 것 같은데? 걔도 전문성 먼저. 그 다음 걔도. 아이고, 큰일 났네. 무료코 안 나오냐? 아이고, 나올 리가 없지. 대충 궤도 돌리고. 아, 킬각이구나. 아, 튕겨내기도 나왔네요. 비밀병기로 무력화를 가져와야겠죠. 일단 뽑아보고요. 꺾고, 꺾고. 잡고. 전문성으로 쭉 돌립시다. 전문성을 돌려서 빨리 다리 꺾기를 가져오는 식으로 할 거예요. 실과 바늘 덕분에 상당히 체력을 많이 아꼈어요. 덕분에 강화 같은 것도 할수 있겠고. 집중?
걔도 조살이 강화가 안돼 있다는 게 조금 아쉽네요. 아, 잘못했네. 아, 잠깐. 아, 바보 멍청이. 아, 실과반을 그렇게 덕을 많이 봐놓고 지금. 완막이네요, 놀랍게도. 살려. 되게 초반에 비하면 빠졌는데, 최근에는 딱히 빠진 거는 아닙니다. 아, 큰일 났다. 아, 저거 더 때려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해? 더 때려야 되는데. 아, 정말. 드로우 감소 저거 포션이라도 좀 먹을 걸. 실과 바늘 아껴야 되니까 포션을 좀 썼습니다. 살 저거 진짜 괜히 집었다. 아니면 방금 포션 먹고 교살 쓸걸 그랬나 싶기도 하네요. 저것도 저거 체력 저대로 분열하면은 이거는 내가 운영을 너무 못했네. 항아리 할 때에 비하면 빠졌습니다. 아이, 타격 버렸으면 3뎀 더 들어가는 건데. 그 3뎀 때문에 못 잡았잖아.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젠장. 그래도 실과바늘 덕분에 조금 살았지 않나 싶습니다. 다리 꺾기 두 개, 뭐 저거 조금 지울 수 있으면. 아, 독바? 셋다 걸러야겠죠? 걸른다. 아, 무용지를 쓸까? 아, 이 외형질이구나. 종은 진짜 큰일 날것 같네요. 다리 꺾기 빨리 못 돌리면 전혀 딜이 없다시피 하는 덱이라.
잘 넘겨야겠다. 자, 이것도 느낌이 안 좋네요. 물음표에 좀 노려볼 게 많을 것 같으니까, 물음표로. 야, 맨 밑에 있는 거 봐. 아, 진짜 속. 야, 진짜. 아, 너무. 아니, 그럴 수도 있지. 그래, 무력화 맨 밑에 있을 수도 있지. 우리 무력화 기죽이지 마세요. 에스케이디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저거 어차피 독도 못 바를 텐데. 괜한 짓거리였나? 아니, 너무하잖아. 아니, 왜 이렇게 나오지? 아, 몰라. 망할 놈의 핸드. 교사를 강화해야 되나? 저거 쓰기가 너무 빡세네. 예비나 전문성. 예비? 예비가 들어갈 것 같으면 고개나 제비 같은 것도 같이 들어와야 될 텐데. 예비 집중 궤도 이렇게까지 들어가면은 거기다가 예비는 또 강화 안 하면 쓸모가 없잖아. 예비가 탐나긴 하는데 지금은 좀 거를게요. 아, 근데 집어넣을까? 아, 미치겠네. 아, 몰라. 제거. 타격. 상점. 네, 제비가 나왔네요. 되게 늦게 나오긴 했는데. 타격도 지우고. 아이고, 도둑놈이야. 독발을 쓸까? 교살 가져오자. 아, 스킬덤이고. 비밀 기술이구나. 제비 가져와야겠죠? 일단 꺾어보자. 이 정도면은 집중을 가져오자. 아, 큰일 났다. 조시님, 어서오세요. 재밌는 게임 하고 있습니다. 갓겜. 뭔가 돌린 것 같지만 알고 보면 한게 없죠. 아니, 다리 꺾기 어디 갔냐? 나왔다.
아이, 집중님. 교살도 강화하니까 자꾸 논다. 갓겜 추선이요? 돈다 뺏겼네. 섀도우 택틱스. 그거 닌자 나오는 게임 아닌가요? 유사 닌자 나오는 거? 여기로 가서 강화나 세번 하죠. 아유, 뺨식물. 저도 그거 알고 있고 갖고 있고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요. 언제 한번 꼭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빨리 그거 무력화 말고 약화 걸만한 거좀 빨리 찾아야겠네요, 이거. 큰일 난다. 아, 잘, 아니, 아, 뭐,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실과 바늘 덕분에 이 하찮은 삶이 연장되고 있습니다. 잡긴 잡았네. 독지 내장의 채, 내장의 채도 충분히 있을 수 있겠죠? 이제 교살 강화하고, 독지, 아니, 독바 강화하고, 마지막으로 예비 강화하고, 이렇게 합시다. 반사신경이나 이런 거 나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 잘까? 잠깐만. 잘겠네. 황금우상 나쁜 놈. 꽁룡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스네코어도 이 덱으로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어제 결국 1승 못했습니다. 지금 특훈 중입니다. 집중이 또 나왔네요. 두 장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검무로 독마르기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 근데 지금 드로우가 부족한 상태라서 검무는 어차피 딜 땡겨 놓은 건데 드로우를 먼저 구해볼게요. 저 강화된 것도 아니고 어차피.
아니면 차라리 엘리트 잡아서 표창이나 뭐 이런 거 노려봐야 되나? 아 잠깐만, 쟤들은 다리 꺾기 카운터잖아. 이거 여기서 인공물 먹읍시다. 나도 보신단다. 뭐야? 아, 아, 아. 와 미쳤다. 큐 큐 큐 큐. 중과로 4개월 가자. 4개월 가세요. 아유, 4개월 감사합니다. 중성자님,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중모노. 중모노 왔다, 중모노.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많이 놀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중모노, 중모노. 항아리 트레일. 아이고. 실수했네. 다리 꺾을 수가 없죠. 저 망할 놈. 교살로도 잡을 수가 있긴 하겠지만, 지금 저 친구가 인공물이 세 개나 있네요. 우리 실과 바늘이 다 해줄 거예요. 한대 맞았어. 이거는 신성 뜬 덕분에 좀 살았네요. 다리 꺾기 또 나왔다고? 왜? 솔직히 한장더 쓰는 거 에바 아닌가? 근데 하나 더 넣으면 재밌을 것 같아. 다 꺾어버린다. 네, 다한개더 넣을 필요가 없는데 그냥 넣고 싶습니다. 다리 꺾기 4개. 아 진짜. 네, 무력 화트 맨 밑에 있어. 아니, 왜 4개 같이 다 나와? 신기하네. 동물다리는 4개입니다. 역하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무력 화트 맨 밑에 있음. 저거 1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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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 이거 뭐 되게 좀 다른 거좀더 있어야 돼.
집중. 망할. 불타요? 불타는 드로우를 못하잖아. 예비 하나 더 넣을까? 틀렸어. 이 덱은 틀렸어. 붕대 하나 있어도 좋겠네요. 와, 잘 나왔다. 약화 포션이 없죠. 쭉 돌립시다. 무력화를 바로, 그러니까 약화를 바로 걸었어야 했는데 요거는 제가 실수했네요. 한 장 모자라네. 집중 다리 꺾기를 할 수가 없네. 튕내 집중해야겠죠? 아, 다리 꺾기 들고 하지 마. 오, 다리 좀 꺾을 줄 아는 놈인가? 못 막지 이거. 12, 18, 6댐, 16. 딱 댐이네. 진짜? 딱 댐이야? 와, 살았다. 수고. 목은 없지만 교사를 썼어. 잔상이나 능지 둘 중에 하나 가져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잔상. 트롤라베. 3타격. 무검 괜전? 괜찮네요. 파멸도 괜찮아. 바로 상점 가서 뭐 좀 지워보죠. 이거 독바 스네코가 있어서 딜이 잘 나와요. 야, 이럴 거면 내가 아, 몰라. 이럴 줄 알았으면 교살 썼지. 빨리 제비나 고개 같은 거 좀. 잔상특 맨 밑에 있어. 망할.
게임 수준. 무력화가 언제 나오냐? 지금입니다. 가시. 포션을 지금 쓸 때가 온 건가? 옆에 플러스 카드가 있는데 왜 강화 안 된 걸 쓰니? 아무래도 생각이 없는 듯하다. 반사 신경 나왔네요. 가학 독바가 나왔다. 가학 독바가 상당히 세죠. 안 돼, 죽지 마. 네 다리를 꺾어야 하는데. 아, 이게 제일 힘든 게 약화 거는 게 한 장밖에 없는 게 제일 힘드네요. 어째 가학이 나와줘서 잡긴 잡을 것 같은데. 되게 애매하네요. 가운데 거를 무력화 걸고 잡고, 나머지 오른쪽 거를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비타? 굳이? 지금은 좀 애매한가? 아닌가?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인간의 욕심은 끝이었고. 이하 생략. 아, 교살 먼저 쓸 걸. 어쨌든 잡았습니다. 인간의 실수는 끝이었고 같은 욕심을 반복한다. 팅샤 나왔어. 불격도 나왔어. 떡상각인가? 띠링. 아, 근데 가시 먼저 때리는 게 맞지 않나? 왜 열심히 폭탄기만 때리고 있지? 가시 짱시룬. 팅샤로 그렇게 합시다. 좋소. 팅샤. 띠링 띠링 띠링
팅샤 팅샤. 받아라 팅샤. 2단상. 강섬이다 강섬. 유독도 나왔어. 미라 손쓸까? 킹박칩. 돈 좀만 더 있었으면 이거 사는 건데. 강섬도 괜찮을 것 같은데. 미라 손해봤자 잡몹들한테 도움 되지. 파워 4장이라서 미라손도 괜찮을 것 같죠. 다리 꺾기 연코 되면 코스트 플러스도 돼서. 생각해보니까 도적이 훔쳐갔네. 구슬주머니로 저거 인공물 까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냥 하나 지울까요? 지우는 게 제일 나을 수도 있어. 지금 드로우가 제비 한 장뿐이라서 쪼들리는데. 미라소 살까? 파워카드 5장이나 있네. 4장인 줄 알았는데 5장이었네. 엘리트가 대머리는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두 마리 나오는 거 걔네를 못 잡겠네요. 두 마리 나와서 화상 집어넣고 시작하면은 답이 없어. 핸드만 이 정도로 떠주면 뭐가 나와도 잡을 것 같긴 한데. 뭐 핸드가 저렇게 떠줄란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유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전략가 뭐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될 것 같긴 해요. 아 엘리트 가볼까? 어 또 나왔어. 아니 예비 집을 걸 그랬나? 지금 드로우가 좀 딸리는데. 아니 드로우가 딸려서 반사신경 집은 거잖아? 그러면 괜찮지 않을까? 어? 캘리퍼스. 개꿀.
엘리트! 피할 수 없다.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잔상 두 장. 불경 나왔다. 대충 마무리합시다. 드로우가 하나 더 나와주면 좋을텐데 고개도 괜찮고 지금은 고개도 캘리퍼스 방어도 쌓을 수 있나? 아, 나 0코짜리 쓰고 넘길걸. 뭐 방어도 충분하네요. 게다가 데미지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세. 거기다가 팅샤도 있고 캘리퍼스도 있고 유물이 그렇게 많이 없는데 되게 필요한 것만 잘 나왔네요. 망단이냐 총매냐 둘 중에 하나를 넣어야 되는데 아 망단 강화돼 있어서 엄청 갖고 싶네. 근데 총매가 훨씬 나을 것 같은데 망단이 조금 더 안정적이긴 하겠죠. 도노데카라서 총매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 망단? 잔상 잔상 핸드 정말 잘 난다. 아, 왜 수비가 걸려?
독바 언제 쓰지? 지금 써볼까? 아, 실패. 조살로 마무리 되겠죠? 조살들이 진짜 더럽게 세네. 얼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주머니가 없는 게 아쉽군. 젠장. 한 개라도 빼면은 포션으로 약화 걸면 다리 꺾이 되는데. 근데 뭐 무난하게 이길 것 같아서 뭐 걱정은 안 되네요. 저거 뭐야, 더러운 거 되게 들어와서 조금 말릴 수는 있겠다 싶긴 하지만. 야, 반사신경. 역시 버리기가 세기는 제일 세. 아, 물론 짜기 어려워서 그렇지. 역시 버리기다. 첫 턴에, 아, 뭐 첫 턴도 아니고. 네, 실수는 많이 했는데, 아, 뭐 프로 게이머 할 것도 아니고. 잘 먼저요. 아, 실수했다. 불편. 포션 쌓아놓고 쓰지도 않은. 첫 턴에 조금만 잘했으면은 피격 안 받고 깼겠네요.
아쉽구만. 좀만 더 잘했으면 피격 안 했을 텐데. 1시간이나 걸렸어? 고민을 좀 많이 했나 보네요, 제가. 전문성을 초반에 약간 도박성으로 집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잘 됐네요. 전문성 단독으로는 되게 쓰기 힘들어서. 집중도 마찬가지. 집중도 나중에 보고 집은 거였는데, 마지막엔 잘 됐어요. 하긴, 전문성을 먼저 집었으니까 집중을 집은 거였죠. 저는 제비가 한 장밖에 없어서 약간 힘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잘 됐네요. 잔상 나오고 나서는 수비 걱정이 없어졌고, 버릴 때랑 팅샤랑 이거는 패스트 모드에 또 여전히 느리죠? 다리 꺾기. 다리 무진장 꺾는 덱.